하빈이 형, 근데 형 동생도 크면 말 안 듣는 텐데 괜찮아? 그래도 동생이니까 좀 봐줘야도 되고 그리고 여자는 성격이 어떨지 모르잖아. 아하, 그래요. 그래요. 우리 리원 양은 어때요? 동생 있잖아요. 우리 엄마가요. 음식이 많이 있으면요. 아빠랑 동생만 챙기고요. 저는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안 해요. 엄마가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제일 좋아했던 게 다 동생한테 간 것 같아요.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한민국은 뭐 어때요? 리원 양 얘기 들어보니까. 괜찮아요. 아, 그래요. 어른스럽네. 어떻습니까? 결국은 한빈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버지만 걱정하네. 원래 그 한빈이는 여동생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신영일 씨가 걱정도 팔자. 걱정하지 마시죠. 한빈이는 그냥 어른스러운데 아버지가.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죠. 왜냐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고. 그렇죠. 그럴 것이다. 아는 게 병이죠, 지금. 2대 독자라서 그래요, 제가. 그러니까. 그래서 걱정돼서 이제 그런 거고. 오히려 한빈이가 아빠를 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데. 야, 네가 날 보호해라, 야. 알겠습니다. 사춘기 시작! 리원이가 사춘기가 아무래도 온 것 같아요. 좀 요즘에 좀 말도 잘 안 듣고 제일 잘 하는 말이 요즘에 뭐 싫어요, 몰라요, 아니요? 뭐 이런 말만 하고 예전에 저 때만 해도 한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 것 같은데 지금 제가 10살이거든요. 근데 되게 빨리 온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긴 세월 어떻게 지내야 될지 걱정이에요. 리언이 형? 리언이가 생각해도 사춘기가 온 것 같아요? 아니요. 엄마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몇 마디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그 다 사실이에요? 몰라요. 몰라요. 저거 봐요. 똑같아요. 이런 말만 하는데. 어저께도 제가 동생을 좀 잘 봐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랬더니 네. 딱 쳐다보고 몰라요 이러고 가고 또 며칠 전에는 동생을 또 쥐잡듯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래? 그랬더니 볼펜을 자기 거를 동생이 가져갔다고 썼다고 다 망가뜨렸다고 보통 때 같았으면 왜 그랬어? 이렇게 하고 끝날 아이인데 지금 완전 헐크로 변신해가지고 왜 그랬어? 이러는데 되게 예민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걱정이 리언이 형 동생한테 막 화냈어요? 그냥 왜 그랬냐면요. 근데 그건 되게 진짜 제게 아끼는 볼펜인데요. 빌려간다고 가져갔다가 다시 안 돌려주고 다 포개트려가지고 가져왔는데. 근데 저 엄마가 이렇게 동생 좀 잘 보살펴줘 그랬는데 왜 모른다 그랬어요? 내가 잘 볼지 안 볼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? 그러면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용돈 줄 때? 용돈 줄 때? 에이. 그리고 또? 아이스크림. 나는 그 두 개밖에 없어요. 그럼 어떤 말이 싫어요? 머리 위로 묶어라, 똑바로 앉아라, 허리 펴고 앉아라, 눈 똑바로 떠라, 공부해라. 너무 많다요. 밥 많이 먹지 마라. 이거 하지 마라, 저거 하지 마라. 지금 그러니까 모든 말들이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어떻습니까, 박사님? 리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생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질투가 확실히 있잖아요, 그죠? 네. 그러니까 동생을 돌봐주더라도 리언이를 따로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동안 하는 말에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만 일부러라도 그건 이제 칭찬을 해주고 좋은 것을 그렇죠. 이렇게 찾아주고 필요하죠. 네. 그래, 그거 좋다. 그것도 좋다. 이런 것 좀 칭찬 좀 그렇죠. 해주세요. 리언 정말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되게 애교도 많고. 정말 뭐 집에 오면은 엄마 뭐 커피 드릴까요? 뭐 주스 드릴까요? 뭐 이런 것도 잘하고 지난번 보셨잖아요. 마사지도 정말 잘해요. 그런 딸이 어딨어. 어쨌든 리원아 엄마가 칭찬 더 많이 해줄 테니까 리원이도 몰라요 싫어요 이런 거 좀 덜 해줬으면 좋겠어. 노력해 볼게요. 야, 왜 이렇게 대화가 되네. 이동아 형 무한 경쟁이 있어요. 누굽니까? 예, 저요. 긍정적이었어요. 뭐 사실 긍정적인 거는 뭐 좋은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우리 도훈이는 너무 긍정적이에요. 긍정적이라도 너무 긍정적이라 이게 단점인지 장점인지 뭐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. 철봉에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거 뭐 하나보다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다 끝나고 쫓아오더니 아빠 내가 1등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. 보고 있었잖아요 제가. 네. 꼴찌 했거든요. 1등 했다고 그래요.
왜 1등 했다고 그런 거야? 남자 중에 1등이잖아요. 남자 중에? 그때?